우리 아가는? 아, 요즘 슬픔이 많이 올라오고요. 자꾸 눈물이 나고. 우리 막내가 13살인데 걔 20살까지만 키우고 죽어야 되겠다. 죽어. 지금 죽어. 응? 하도 사랑 못 받으니까 사랑받는 도구로 뭘 쓰냐면 서로 비련의 여주인공을 하는 거지. 슬퍼요. 나 이런 쓰러져. 나 이런 여자야. 아파. 이렇게 하면 동정을 받았어. 아, 불쌍하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계속 그 마음을 쓰면 너도 염력이지. 은희가 점점 불쌍한 여자가 돼. 서럽고. 불쌍한 여자는 뭐지? 거지같이 사는 여자. 사랑도 못 받고 막 돈도 뺏기고 막 죽도록 고생하는 여자를 만들어. 사랑받으려고 쓰는 그 마음이 염력이다 이거야. 은희가 그렇게 살게 돼. 그러면 네 딸도 자식들도 다 그걸 보고 배워. 몸으로 배우지. 하고 있는 걸. 사랑받는 거 어떤 거 써야 되냐. 예쁜 짓 해야 되지. 그치? 씩씩하게 돈 벌고 화이팅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 같으면 그 여자를 다 수치해주면서 그 여자를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올려갖고 네 여자한테 불쌍한 여자 되라고.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멜로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응? 전혀 시절에 저건 참 감명 깊은 영화야. 뭐 이렇게 러브스토리 어떤 거요? 내 사랑이라는 영화인데 되게 사랑받는 영화가 아니고요. 카가가 조금 장애인인데 되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느낌이. 아프지만 되게 사랑이 올라왔다고. 그 여자를 보면서. 아프지만 뭔 좋았어. 좋았잖아. 그게 뭐야. 저렇게 약해야 사랑받는 거야. 그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자기를 약자로 만들어. 거기 장애인 여자가 약자잖아. 그치? 걔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랬지? 걔를 되게 불쌍하게 보고 아프지만 사랑했단 말이야. 네가.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남이 나를 사랑해서는 절대 안 채워줘. 세상 없는 사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여자한테 너 이렇게 되면 사랑해 줄게 하는 모습대로 얘가 요구를 하는데 그 장애인 여자가 막 아프게 사는 걸 보면서 되게 불쌍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나를 투자되면서 사랑해 줬단 말이야. 그거 내 여자한테 불쌍하고 서러운 여자 되라고 한 거고. 우리 아가는 기억 안 났지만 분명히 예전에 멜로드라마 여러분 보면 왜 다 여자가 막 아프고 백혈병으로 죽고 막 서럽고 불쌍.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 드라마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우 저런 여자가 좋아? 사람들은 왜 다 주인공을 저렇게 피죽도 못 먹은 여자를 저렇게 세웠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쓰러지고 아 막 이렇게 하면 막 다 불쌍하게 또 죽어가는데 막 울으면서 그걸 왜 봐? 이렇게 했거든? 백치아다다 네 부른 노래 기억해. 그 백치아다다가 얼마나 슬퍼. 사랑받을 줄 알고 꽃가만 타고 갔는데 여러분 눈물 없이 못 보지. 그 불쌍한 백치아다다가 너예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여자가 돼야 사랑받는다고 느껴. 네 여자한테 그걸 요구하잖아. 그래서 서러워서 눈물 나면은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너 세연이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 불쌍하게 울면서 내 자 이렇게 네가 세연이라고 생각해. 세연이가 네 앞에서 애를 보면서 엄마 울면서 제가 20살 살 때까지만 살 좋아. 자기 여자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봐. 서러운 눈으로 보면서 거기 빠져갖고 분리 안 하고 서러움도 잠시지. 계속 그 눈으로 봐서 네 신세가 어떻게 됐어. 응? 네 여자는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무것도 못 갖고 불쌍하게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 되게 서럽고 불쌍하고 다 빼앗기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걔가 그렇게 됐잖아 지금 정훈이가. 딴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그렇게 가해를 했잖아. 그 가해대로 네 여자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아직도 못 빠져나와서 서러움을 찔찔 짜면서 그런 여자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 여러분은 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모두는 내면에 신성이 있어. 마음에 엄청난 염력이 있다고. 내가 내 여자 남자를 보고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 명령은 입의 명령이 아니야. 느낌! 내 여자를 보고 서러워. 그럼 서러운 여자가 돼. 불쌍해. 불쌍한 여자가 돼. 알아들어? 냉정하게 쳐다보면 냉정한 여자가 돼. 다 빼앗기라고. 맨날 빼앗긴 아픔이나 울려. 열등이만 맨날 느끼지? 그럼 내 여자는 열등해져. 그 눈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전산해서 그대로 현실 창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얼마나 네 여자 열등하다고 학대하고 서럽다고 하면서 장애인 같다고 약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가 됐지. 은희야,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실수하면 괜찮아. 다음엔 잘 돼. 이래줬어야 되는데 너는 배치 아다다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거 슬퍼서 아파서 그걸 즐기고 좋아해. 집착해. 그 약자에. 너를 그렇게 만들잖아. 알아들어. 그게 개살기야. 내 인생에 온 내 인생에 온 소중한 여자인 은희를 소중한 여자인 은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약자라고 왜 여자로 태어나서 너로 살아야 되느냐고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오빠와 나를 차별할 때예요. 여자라고 차별할 때 너무 서러웠는데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귀하게 대접하지 않을 때 너무 아팠는데 나에게 온 소중한 보물인 언니를 니까지 거 하찮은 여자 따위 이렇게 무시하며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나한테만 인정받으면 사랑받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수치줘도 다 해낼 수 있는 똘똘한 은희를 내가 너는 병신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엄마한테 인정 못 받아서 너는 수치스럽고 열등한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남들에게 패기치지 말고 차라리 죽으라고 미워했습니다. 나한테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언니가 너무 서러워요. 나한테 인정받으러 내 인생에 왔는데 구박만 받고 수치만 당하고 학대만 당해서 너무 아파요. 나한테 인정 못 받는 삶을 살기 싫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나한테만 인정받으면 씩씩하게 살 수 있는데 나한테 버림받고 날마다 수치당하고 욕을 먹어서 살기 싫어요. 살 힘이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내 여자인 은희를 이렇게 만든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여자를
미워해서 미워해서 수치 줘서 수치 줘서 못났다고 못났다고 버려서 버려서 죽고 싶게 만들어 놓고 죽고 싶게 만들어 놓고 세상이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랬다고 남편 탓을 했습니다. 남편 탓을 했습니다. 부모 탓을 했습니다. 부모 탓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 탓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 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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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온 소중한 보물인 언니를 귀여운 여자 언니를 귀여운 여자 언니를 영채님의 자식인 영채님의 자식인 은희를 언니를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할 때마다 서럽게 할 때마다 영채님이 아팠습니다. 영채님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슬펐습니다. 나에게 내 딸을 괴롭히지 마라. 딸을 괴롭히지 마라. 은희는 소중한 내 딸이다. 소중한 내 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다. 가장 소중한 내 딸이다. 그 아기를 구박하면 그 아기를 구박하면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 날마다 나에게 속삭였는데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짐승처럼 마음 버리고 돈에 눈 멀고 육체에 눈 멀고 권력에 눈 멀고 탐욕에 찌들어서 영채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은희를 아프게 한 것은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열등한 여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병신이라고 쓸모없는 집덩어리라고 남이 아닌 내가 수치 줘놓고 그 가해자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세상 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또 소중한 내 딸 은희를 너, 가해할 거야? 아니요. 또 할 거야? 아니요. 또 장애인이라고? 아니요. 불쌍한 아니요. 여자라고? 아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니요. 병신이라고 할 거야? 아니요. 할 거야? 아니요. 그놈의 고집 좀 꺾어. 응? 고집 올라오지? 올라와 안 올라와? 응? 계속해. 응? 계속해. 가해자가 납니다. 내 여자를 수치 주고 차라리 죽으라고 장애인 같은 너는 쓸모없는 너는 죽으라고 날마다 수치 주고 학대해서 죽고 싶게 만든 가해자가 납니다. 내가 나를 가해하는 줄 모르고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아 내 여자를 가해하며 살았습니다.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도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며 날마다 더 가해해서 죽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해해서 은희를 열등이를 만들어 놓고 남 탓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탓이라고. 저 인간을 만나서.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재수가 없다고. 이번 생 폭망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딸 탓을 했습니다. 성질 더러운 딸녀를 낳아서 시집살이 한다고. 전년 때문이라고.
내 인생 폭망이라고. 네, 폭망이라고.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남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남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은희를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너는 왜 못 사느냐고. 너는 왜 못 사느냐고. 또 구박했습니다. 또 구박.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영채님의 딸이. 소중한 영채님의 딸이. 은희를. 은희를. 수치주고. 수치주고. 구박하지 않겠습니다. 수치가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가해자의 수치가 납니다. 가해자의 수치가 납니다. 내 여자를, 내 여자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수치가 납니다. 가해자의 수치가 납니다. 너는 꿈틀대는 벌레라고. 너는 꿈틀대는 벌레라고.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하자 있는 불량품이라고. 하자 있는 불량품. 날마다 수치주고 무시하며. 내 여자를, 내 여자를 병신을 만든, 병신을 만든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내가 가해하지 않으면, 내가 가해하지 않으면 은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은희를, 그런 은희를 병신을 만든 것을, 병신을 만든 것을 참회합니다. 수치가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내 여자를 수치주, 내 여자를 가해자의 수치가 납니다. 가해자의 수치가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호호호 어지럽지? 네가 그 개수치를 하나도 안 느껴서 누가 너를 수치죠? 안 그래? 너 지나가는데 누가 아유 저 아유 불쌍한 여자 아유 저 수치스러 아무도 안 그래. 네가 그러지. 너한테 다 알고 보면 에고는 미쳐있다. 아무도 내 귀에다 대고 너 열등하다 너 아무것도 못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래. 자기 여자라면서 그래 놓고 병신같이 산다고. 자기가 명령한 대로 살아. 왜? 영채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여러분의 여자 남자는 전자동이야. 모든 초협력을 다 가졌어. 근데 내가 주인인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게 돼 있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영채님이 너무 아픈 거야. 보물을 준 거야.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니까 큰 꿈을 꿀수록 그렇게 살고. 네가 원하는 돈이고 뭐 다 갖다 줄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 남자를 인정하고 열등이 아픔도 다 인정해라. 줬는데 더 개병신을 만들어. 계속 수치주고 미워하면서 병신이지? 너 이렇게 살 거야. 너는 망할 거야. 계속 하는 거야. 너같이 나쁜 놈은 너같이 나쁜 여는 막 이러면서 영채님이 얼마나 아파. 얼마든지 그 보물덩어리 여의주를 줬는데 문지르면 되는데 알라딘의 램프요. 수리수리 마술이 이쁘다 하면서 문지르면 되는데 계속 그래서 망가뜨린 거야. 알겠어? 가해자 그리고 두려움을 나면 무조건 네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야. 가해자 찾아내고 알았지? 오케이. Thank you.